유대인들의 원칙주의적 성향은 먹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엄격하게 지키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는 적절한, 옳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슈르트에서 나온 말로 통상적으로 유대인 음식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권 음식인 할랄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할랄이나 코셔 모두 아주 중요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셔는 음식의 형태가 아니라 재료를 선택하고 다루는 방법을 말합니다. 코셔의 기준과 의미를 따지는 책만 해도 수백 권이 있는데 토라에 기록된 몇 가지 예를 들면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음식은 무조건 코셔입니다. 동물의 경우 소, 양, 염소처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코셔이고 돼지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코셔가 아닙니다. 어류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연어, 도미, 조기 등은 코셔이나 비늘이 없는 상어, 고래, 미꾸라지나 비늘과 지느러미가 모두 없는 오징어, 낙지, 문어 등은 코셔가 아닙니다. 토라에는 코셔와 코셔가 아닌 것을 구분한 공식적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학자들의 추론은 이렇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동수단으로 필요한 낙타와 말은 먹지 않았고 키우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 돼지를 먹지 않도록 하면서 인간과 먹이를 놓고 경쟁하지 않으며 먹이 효율이 좋은 소, 양, 염소 등을 먹도록 하는 영리한 계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셔에 얽힌 이야기 중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던 중 침몰한 이 배의 승객 중에는 유독 유대인들이 많았는데요.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트를 어린이와 여자들에게 양보하고 품위 있게 채우를 맞이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유명해진 메이시스 백화점 소유주 스트라우스 부부도 유대인입니다. 타이타닉호에 유대인이 많이 탄 이유는 이들이 호화 여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코셔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12일간의 긴 선상 여행 기간 동안 자신들의 고유 음식인 코셔 없이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타이타닉호는 승객을 모집할 때 코셔를 요리할 수 있는 유대인 주방장을 고용했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했고 때문에 유독 많은 유대인들이 승선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가 방문했을 때 청와대는 유대인인 이방카를 위해 공식 초청 만찬을 코셔식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카는 백악관 수석 고문을 맡고 있는 유대인 제러드 쿠시너와 결혼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때문에 코셔식을 준비했던 건데요. 사실 요즘에는 유대인 중 약 30% 정도만이 코셔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셔가 건강식품이란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유대인 사회 밖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